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원피스에 나오는 아오키즈 있잖아요. 그 녀석은 뭐든지 만지면 다 얼음으로 짜자자자자 변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음 열매 효과를 발휘해 볼 건데요. 바로 자 여기 아 엄청 무거. 오 이게 바로 에카질소입니다. 에카질소는 마이너스 169도에 169도가 아니고 196도 네. 196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힘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강력한 게 아니고 차가운 거예요. 이 녀석은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허팝이 이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장갑은 그냥 우리가 일상 주방에서 쓰는 그 뜨거운 냄비 잡을 때 쓰는 장갑 있잖아요. 그거 한 5배 정도 두꺼운 장갑이에요. 어마무시한 장갑. 그만큼 위험한 실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해봤을 텐데 학교에서는 좀 이제 작은 규모로 하잖아요. 그래서 허팝은 좀 더 열심히 좀 이제 이런 안전장비 이런 걸 다 확인해보고 좀 큰 사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팝이 겁이 많아서 자 최대한 안전장비란 안전장비는 몸에 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어. 자 쭉 여러분들 안전장비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만 줄일게요. 아 너무 답답해. 여러분들 안전장비도 너무 가면은 탈이 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됐어. 그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에카질소를 부을게요. 오. 오 여러분들 지금 연기 보이시죠? 연기 안 보이나? 아무도 안 보이네? 전 보여요. 저는 가까이 있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연기 보이죠? 보이죠? 연기. 자 이제 이걸 여기에 좀 부을게요. 자 와 너무 많아. 자 간다. 자 오 오 보시죠. 자 우와 봉인 한 번 더 확인하고 됐어. 자, 바로 내려놓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엄청 끓고 있는데 이게 끓는 이유가 뜨거워서가 아니고 너무 차가워서 끓고 있어요. 진짜 차가우니까 오히려 뜨거운 것처럼 끓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장갑 진짜 두꺼워요. 아, 더. 맛있다. 여기 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 넣었다가 빼서 먹을 거기 때문에 네, 맨손으로 넣어야 돼요. 3, 2, 1! 뭐지? 야, 별 반응이 없지? 근데 이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젓가락을 이용해 볼게요. 오이. 오!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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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오! 지금 과자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와 이게 뜨거워서 나는 게 아니고 너무 차갑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가 나요. 이게 얼었어요, 지금. 이거 먹어도 되려나? 자, 한번 만져볼까? 뭐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오, 차가워. 오, 완전 차가워.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차가워. 맛있다. 아, 안에 들어있던, 아, 초콜릿이 완전 땅땅해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 더 넣어야지. 뭐 누가 보면은 막 요리 안 줘야겠어요 막. 야. 맛있다. 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달걀이 남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달걀은 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허팝은 겁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전장비는 다 갖추고 그럼 이제부터 달걀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달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허팝도 잘 모르겠는데 자 간다 3, 2, 1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달걀 뻔 것 같은데 한번 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따라라. 여러분들, 달걀 껍질 부분만 좀 얼었고, 안에는 안 얼었어요. 이럴 수가요. 어쩌지. 여러분들, 허팝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달걀을 오랫동안 놔둬보겠습니다. 자, 간다. 달걀을 넣고. 자, 이제 오랫동안 달걀이 얼 때까지 이렇게 굴려줄게요. 얼어라. 보통 달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껍질 깨지지 않아요. 맞죠? 자, 이것도 달걀이 얼면은 깨지겠죠? 얼어라. 얼어라. 오, 지글지글한다. 이게 끓는 게 아니고 얼고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지금 달걀이 깨졌습니다. 됐어, 됐어. 달걀이 얼었어, 이제.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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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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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G.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달걀이 깨졌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달걀이 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안에가 얼었다는 건데. 자, 이번엔 자신 있게 책상에 달걀 떨어뜨려 볼게요. 이번엔 달걀 안에 액체 물질이 안 나오고 얼어있는 달걀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쓰리! 안 되실 것 같지? 원! 떨어뜨려 볼게요. 오! 됐어! 오! 오! 됐어! 오! 여러분들 보세요. 완벽하게 얼었습니다. 대박. 보이세요? 근데 이거 맨손으로 하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자, 대박! 여러분들 삶은 달걀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다 깨지잖아요. 근데 지금 달걀이 완전 100% 얼어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진짜 달걀이 깨지지가 않고 완전 돌멩이에요.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놔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우와! 달걀을 얼리면은 이렇게 안에가 흰자 부분이 투명하게 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삶은 달걀같이 흰색으로 얼었어요. 오, 이거 진짜 돌멩이야, 돌멩이. 오, 깨졌다. 여러분들, 그 맞추기 어렵다는 반숙을 허팝이 얼려서 맞췄습니다. 보이시죠? 오, 노른자는 나오고 흰자는 껍데기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달걀을 얼리기 쉽지만 이렇게 반숙으로 얼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이 하얗게 되어 있어요. 오. 오늘은 허팝이 이렇게 액체 질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과자, 초코파이, 달걀 모두 얼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는 얼려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짱일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 같은 경우는 허팝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냉동 반숙에 성공하였습니다. 박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팝이 장담하는데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액체 질소를 가지고 까자 얼려 먹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항상 안전에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액체 질소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번엔 액체 질소를 이용한 무지개 만들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